감면하면 된다.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오빠의 그 인생을 이제 제가 들었어요. 듣고 나서 그 지금 오빠 그 간증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인생을 한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빠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로 딱 그날 와서 탁 탄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노매라는 사람이었구나.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이제 아멘하는 사람으로 아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아멘하는 사람으로 이제 넘어가지더라고요. 근데 아멘 오빠가 얘기할 때는 아멘 뭐 십자가 얘기하지만 사실 아멘 따로 십자가 따로 뭐 생명나무 따로따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 따로따로잖아요. 근데 내 자신 안에서 그 아멘이 십자가로 십자가가 생명나무로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로 이게 연결 젖어서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게 다 그냥 지식이 끝나버리는 거야. 근데 이제 그 삶 안에서 그 이제 말씀이 먼저 말씀을 듣잖아요.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삶을 그 말씀 해놓은 대로 내가 발견해서 살아갈 때 결국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. 그럼 오늘 이제 오빠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라 왜 잉태에서 낳게 하고 고통을 주고 뭐 이 지금 오빠가 짧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 목적이 거기다 두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? 결국 그리스도를 낳고 낳는 그 세계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멘 오빠를 통해서 그 아멘한 그 자리를 저도 발견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. 저도 그냥 예만 했는데 정말 대전교회 한 10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쫙 들어오게 됐어요. 근데 들어올 때 제가 뭘 한 게 뭐 한 가지 있다면 교회로 직접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집을 열었어요. 집을 열어서 인터넷을 이제 개방시켰죠.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뭘 했냐면 이제 밥해 먹이고 집 개방하고 이제 놀러 오라고. 그래서 인터넷 말씀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한 편씩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들려드렸어요. 그냥 노는 거예요, 그냥. 그리고 말씀 한 편 듣고 밥 먹고 놀고 그렇게 하고 내 얘기 이제 내가 산이 와서 이렇게 행복한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. 그랬을 적에 무엇을 지식으로 가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 먹고 나니까 아멘 인생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생명을 분배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분배가 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. 그냥 노는 거.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. 그거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저보다 더 잘 지금은 더 잘 누리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우리 속담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논에 물 들어가는 게 가장 기쁘다고 한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말씀을 분배해 줄 때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. 진짜 그들이 잘 이렇게 성숙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막 행복함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자식을 낳은 사람만 알아요. 엄마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부모가 될 때는 자식을 낳아본 사람만 그 마음을 아는데 진짜 행복해지거든요.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나보다 더 지금 그러니까 큰 일이 다른 거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산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식을 더 잘 낳는 거예요.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지금은 뭐 서울에 뭐 어디 뭐 광주에 뭐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이제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, 그 생명 금갈 때 그 생명 안에 내가 사는 거,
근데 그것은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없는 그 십자가에 살 때, 얘만 할 때 그들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얘만 했어요. 근데 그 얘가 그들한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내 눈을 띄워두고 나를 내게 빛으로 와준 그 말씀. 그러니까 영식이 오빠가 그 아멘한 그 자리를 보여줬을 때, 물론 영식이 오빠도 목사님 통해서 그 빛이 왔지만 결국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한 분이더라는 거죠.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저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오늘 새 사람으로 왔다 그랬거든요. 새 신자로. 새 사람으로 온 거예요.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이런 세계로 우리가 나라로 이렇게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고 합력해서 그 연합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이런 세계로 살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멘. 아멘.